개막식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평창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청자 여러분 초청장 받았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한병도 수석으로부터 초청장 받고 일단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뭐 이게 특활비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공소장에 주범으로 적시가 되면서 이거 참석 혹시 초청장 받고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노기자 뭐 최종 입장을 정했습니까? 네, 뭐 오늘 이제 공식 그 보도자료까지 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을 결정을 했는데요. 뭐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를 했다. 본인이 유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준비해온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공식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일단은 한번 그 배경이 좀 궁금해서 일단은 좀 측근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재호 그 울프론 한국당 공동대표의 목소리인데요.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뭐 장고 중이시다 이런 기사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좀 고민을 많이 깊게 참모들은 거의 다 반대했을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예, 참모들은 뭐 반대가 심했는데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거죠. 나는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 이게 공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네. 예. 내일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오늘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여사는 왜 같이 안 가시는 거예요? 아 원래 예. 원래 외국 사람들이 부부 동반해서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오는데. 네. 굳이 국내 전 대통령이. 네. 부부 동반해서 간다는 것이. 예. 별로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제 밤까지만 해도 참모들이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검찰 수사를 사적인 일로 규정을 하고요. 그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는 올림픽 같은 경우는 공적인 국가의 일로 규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결단했다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궁금한 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지 뭐 그런 여부잖아요. 근데 기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재호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만나게 되지 않겠냐. 외국 대통령도 만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 만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2년 3개월 만에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저걸 보면서 느꼈는데 평창이 정말 이제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평창이 예. 국제 정치적으로 또 국내 정치적으로 핫스팟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영광로가 되는 거죠. 펜스 부통령이 왔지 않습니까? 내일 북한의 국가수반, 명목상의 국가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과 실세인 김여정이 오죠. 거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가는데 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가고 그래서 네. 평창, 정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으로도 예.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개회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만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김성호 원장이었는데 오늘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호 원장 소환을 둘러싸고 이 보수 정부 9년 동안 국정원장들의 정말 순환사가 따로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초대 국정원장이 그 검찰에 소환된 상태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의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장과 대통령으로서 함께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김성호 전 원장은 지금 검찰에 소환이 된 상태입니다. 특활비 수억 원을 상납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렇게 상납된 돈이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에 쓰였다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소환 당시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자금으로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비용 지원하신 거 맞나요? 저는 국정원 자금 사용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뭐 시종일관 관여하지 않았다, 본인은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성호 전 원장까지 소환이 되면서 보수 정권 9년의 국정원장 순환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부터 보시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김성호 전 원장뿐만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은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이 총 3명이었는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 기소가 됐고요. 이병호 전 원장도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이 5명 모두가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으로 상납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사실은 역대 정보기관 수장들의 말로가 다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변화할 것부터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로 불렸었죠. 그 당시에 김영욱 부장 같은 경우는 정권과 불화를 겪다가 파리에서 실종이 됐었고요. 그리고 김재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했던 김재규 전 부장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받아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두환 전 정부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일명 안기부죠. 안기부의 부장이었던 장세동 전 부장 같은 경우에도 12.12 반란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요. 김영삼 정부의 어떤 정보기관 수장도 말로가 좋지 않은데 안기부 부장이었던 권영애 부장이 북풍 사건을 기획했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참 씁쓸하죠, 시청자 여러분. 노기자 브리핑 들으면서. 어떻게 보수 정권 9년 동안 정보기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정원장이 다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신부장, 참 이 부분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정원장이라는 자리에 엄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음지에서 일하고, 뭐, 국가에 헌신한다, 이런 신조를 가지고, 탄생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그러니까, 정보계에서는 이렇게 하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화이트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이요. 국정원 요원들을 블랙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 숨겨지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그런 역할, 정보를 캐고 하는데,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음지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드러난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청와대에 상납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 다섯 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쨌든 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들여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돈을 씀씀이를 봤기 때문에 거기 증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증거에 지금 다 이제 올가매져서 다 그 사람이 다 수사를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난 정부 진영에서는 이렇게 주장. 왜 거기서 멈추느냐. 김성호 국정원장, 전에 국정원장들은 그러면 특사활동비로부터 자유로우냐 이런 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나 자유롭다라고 또 반론을 펴고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과거 저도 법조 기자를 출입하면서 예.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제가 취재 보도를 했고 어허.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자해를 하고 예. 그 소동이 난 그 새벽이 아직도 지금 생생한데 예. 국정원장들의 순환사 이것도 이제 정말 사라져야 될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예. 사라져야 할 어두운 단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자, 근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한국당도 오늘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수수옥이 몇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강간무소식입니다.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백주대낮에 어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뻔히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분노를 질끈 감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검찰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고발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1년에 한국당 내 의원들도 많은 검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항의의 의미로,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미로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요. 아직까지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한국당도 상당히 분발해서 좀 분위기를 반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부장 이게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이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뇌물수수 의혹. 그게 지금 보니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22월 21일 날 그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그 검찰에서 이 부분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지금 한국당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검찰이 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사의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 우스갯소리로 경찰의 가장 큰 그 권한은 뭐냐면 죄 짓는 걸 보고도 못 본 척할 권리가 있다 그래요. 아하. 경찰한테. 왜냐하면 예.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데 안 잡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검찰을 보내면 그걸 기소하느냐 마느냐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그 기소 독점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 또 검찰은 스스로는 물론 경찰의 수사까지도 지금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하지 않겠죠.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지금까지 행태였는데 예. 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당이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